낙타에게 물어봐. 요런 질문이 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 친구인데요.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친구들이 지금 벌써부터 어린 나이에 방송 활동을 하고 있대. 뭔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벌써 20살인데 팝업 클래스로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고민 상담을 한 친구는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만 다니거나 아니면 수업을 듣거나 연습만 하는 이런 상황인 거지. 이 친구가 나한테 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친구들은 벌써 자리를 잡아가고 직업적으로 자기 친구들은 벌써 자리를 잡아가고 안정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 본인은 도태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본인의 길이 맞는가 라는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꼭 20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0살, 21살, 22, 23, 24 이 정도 친구들도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벌써부터 자리를 잡는다는 거? 그게 가능한 건가? 20대 초반에 춤을 춰서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으로 평생 직업을 벌써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가끔 우리가 이제 철밥통 하면서 이제 공무원 하잖아요. 그분들이 20대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 20대 초반에. 그런 부분은 정말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뉴스에 나온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공무원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20대 중후반일 거고, 그것도 빠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0대도 많고, 그죠? 그런 것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다라는 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친구들 중에 뛰어난 친구가 있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저 친구들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좀 제가 이제부터는 좀 민감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학원 원장이잖아요. 그래서 강사들의 급여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진짜 핫해. 막 강사인데 엄청 핫해서 맨날 수업을 하면 만 원이야, 정원이야. 그래도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잖아요? 한 달에 받아가는 수업료가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네 번에서 다섯 번이죠? 100만 원 안 넘어요. 그런 수업이 매일 있고 하루에 두세 번씩 있으면 수입은 많겠죠. 근데 그 얘기는 그만큼 핫하고 정원이 다 차야 돼, 수업에. 그러면 돈 이제 급여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마 저한테 질문을 줬던 친구가 20살, 21살이었으니까 그 주위에 동갑내기 아니면 한두 살 차이 나는 선배들의 수업이 정원이 다 찰 정도로 핫하고 수업을 학원이 한 군데가 아니라 정말 여러 군데에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저는 있긴 있지만 정말 진짜 드물고 0.12%고 대부분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팝업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게 부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절대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막 애들한테 환호를 받고 선생님 존경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그걸로 인해서 자만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겠죠? 또 이제 방송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저는 또 학원 원장이기도 하지만 방송 댄서 아닙니까? 또 암걸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방송 댄서로서 매일매일 방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매일 합니까? 월요일, 화요일 안 하잖아요. 정말 뭐 일이 많고 그런 경우도 있어, 몰려가지고. 근데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365일을 하진 않아. 저도 장담하는데요, 방송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정말 메이저 가수를 매달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상황이 나오진 않아요. 그분들은 그것도 하면서 트레이닝도 하고 안무도 짜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가수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가수를 하고 이러면 당연히 많이 벌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맥락으로 20살, 21살, 22살 친구들이 과연 정말 많은 가수를 다 할까요? 안무를 짤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친구도 제가 장담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아직은 어린애고 이 신에서 20살, 21살이면 애기예요. 애기죠. 지금 뭐 핫한 안무가들 보세요. 다 30대지. 아니면 뭐 20대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고 대부분 20대 중후반이란 말이야. 근데 20살이면, 21살이면 애기인데 뭐 얼마나 많겠어. 사실 그거를 보고, 물론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 자기의 꿈을 향해서 잘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있는 건 맞아. 하지만 친구가 그걸 못한다고 해서 스텝 바이 스텝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있는데 단지 조금 걸음이 느릴 뿐이야. 안 하는 게 아니거든. 멈춰 있는 게 아니거든. 방금 얘기했듯이 학원에 다니고 있고 학교에 다니고 있고 본인이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아직은 순서가 안 왔을 뿐이야. 그 순서를 잡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고. 근데 보세요, 이거 진짜 저번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제 제자들인데 고등학생 때부터 방송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인정을 받았던 친구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나이가 먹고 23, 24이 됐거든요. 근데 방금 질문한 그 친구의 논리대로라면 18살 때부터 방송을 하고 어떤 남들보다 빨리 경험을 해봤잖아. 그러면 23, 24이면 남들보다 더 빨리 잘 돼야 되잖아. 너 물론 잘 된 친구도 있지만 오히려 빨리 경험을 키웠는데 어린 나이에 그런 어떤 혜택을 많이 누리고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노력을 좀 안 해. 그러니까 원래 본질은 내가 열심히 춤을 잘 춰서 이걸 하게 된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것만 좋아하고 요 연습을 안 하는 상황이 펼쳐지더라고. 강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일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처음 한 걸음은 빠를 수 있지만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은 하지 않는 거야. 한 걸음에서 멈춰있는 거야. 근데 이게 18살 때 한 걸음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23살 때도 한 걸음이면 그 18살 수준에서 멈춰있는 거고 그럼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 어린 나이 치고 잘했기 때문에 쓴 거였는데 23, 24이면 그 정도 잘해도 수두룩하거든.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뭔지 알겠죠? 친구가 지금 20살, 21살인데 자리를 못 잡는 것 같고 친구들이 먼저 방송 무대를 쓰고 수업을 했다고 해서 한 걸음 먼저 발을 내딛는 거는 맞지만 본인이 늦은 건 아니에요. 걔네가 빠른 거지.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을 받느냐는 친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어. 이 친구도 한 걸음을 뛰고 두 걸음을 뛸 때 2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 한 걸음 뒤에 두 걸음이. 근데 그렇게 꾸준히 연습한 친구들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이 이 친구보다 훨씬 빠를 수 있어. 시작은 늦었지만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빨리 막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일단 늦은 게 아니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배워야 될 시기가 있다는 거.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 내가 앞서 나가는 것 같은 거야. 이제 아까랑 반대인 상황. 내가 얘보다 방송을 많이 하고 내가 얘보다 강사를 많이 당장 20살, 21살. 그래서 이 친구는 연습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매일 방송을 하고 매일 강사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들이 방송하고 강사라는 게 재밌다기보다 내가 볼 때는 물론 그게 재밌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한 80%면 좀 너무 높게 잡았나? 그런 애들이 한 50%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냥 하는 게 재밌어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또 50%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우월감. 저도 고등학교 때 방송을 하면 친구들이 와! 제 방송에 와 상길이 벌써부터 방송 고등학생인데 빽빽했어요. 박수 받았거든. 사실 나는 춤이 좋다기보다 춤도 좋았지만 그 맛도 또 있었거든. 근데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강의라고 저도 물론 시켜주지만 강의라고 방송을 하면서 그 우월감에 젖어서 본인이 연습해야 되고 배워야 될 시간을 없애면서까지 그걸 하는 친구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에도 나왔지만 18살 때, 19살 때, 20살 때는 잘해 보였던 것들이 거기에서 실력이 멈추고 그냥 경험만 많은 거잖아. 그리고 이제 수련을 하진 않는 거잖아. 춤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잖아. 그러면 24, 25살 때도 경험이 많아서 뭔가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춤을 잘 추지 못할 수가 있어. 25살인데도 20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춤 실력은. 단지 말 나이만 먹고 옷만 좀 더 멋있게 입을 뿐이고 사실 표정만 잘할 뿐이지 춤 동작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잘하지 못하고 이러면 그 친구들도 도태되기 마련이고 이제 그 위에서 오더를 내리는 사람이 이제 원장이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팀장 같은 분들이 쓰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정으로 쓸 것 같죠? 그래도 우리 오래 했으니까 정으로 쓸 것 같죠? 저부터가요 안 써요. 저부터가 냉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강사를 했는데 얘가 25살이야 근데 지금 현역으로 하는 21살, 22살보다 회원들이 안 모일 것 같고 수업의 만족도도 떨어져. 근데 돈은 오히려 경력이 더 많기 때문에 얘를 더 많이 주고 경력이 없는 21살, 22살은 조금 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아무리 사람이 좋고 저 사람 좋은 거 아시죠? 제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이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친구도 선택할 수밖에 없어. 물론 어느 정도는 기회는 더 주죠.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사실 이상길이라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만약에 백업댄서 팀장이면 단순히 본인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에 피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건데 그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많니? 너 지금 배울 때야 라고 하면 아 그래도 저는 경험이 많고 뭔가 자리를 빨리 잡고 싶대. 근데 그게 빨리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일만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자리를 빨리 잡는 거는 내가 더 잘 쳐지고 뭔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자리를 잡는 거지 단순히 이거를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자리를 잡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시간이나 연습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트렌드함에 따라가고 연습도 하고 본인이 자기개발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근데 벌써 어린 나이에 자리를 벌써 잡는 것 같이 본인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잡는 친구들도 있지 물론. 이걸 너무 비약해서 다 잡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본인이 뒤돌아보라는 거. 정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단순하게 노동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
본인이 원하는 게 정말 그 그림이 맞았나? 라고 생각을 더 한번 해봐야 이게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게 춤도 배우는 시기가 분명 존재하고 그러니까 우리 학원 친구들이나 대학교 대학생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너네가 그런 활동을 하는 건 좋지만 너네가 지금 때를 놓쳐서 23살, 4살에 춤을 배우려고 다시 시도를 했을 때는 어디서 배울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20살, 21살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다니는 게 눈치를 볼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이는 아니에요. 그냥 다니려면 다닐 수 있어. 23, 4도 그러려면 그럴 수 있어. 근데 27, 28이면 강사님들 있잖아. 이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도 있고 나이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현상이 많이 겹치거든. 다니기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다닐 수는 있는데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공간에서 춤을 출 때나 배울 때도 더 재밌게 하고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게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야.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이 배울 때다. 20살, 21살, 22, 23, 24 이때 배울 때지 이때 모든 걸 자꾸 풀어내려고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좀 조율이 잘 돼야 돼. 배우고 풀어내고 그걸 통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더 배우려고 하고 또 그걸 또 멋있게 풀어내고 이게 왔다 갔다 해줬을 때가 완벽한 건데 너무 한쪽으로 배우기만 하고 이런 애들도 문제고요. 너무 풀어내기만 하는 애들도 문제. 이거를 잘 조율해가지고 좋은 테스트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거 말이죠. 정말 몇 천만 원짜리 강의입니다. 그죠? 저희 학원의 목적이요? 돈 버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아니라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돈을 뭘로 버냐고 물어보면 춤으로 버는 거죠. 춤으로 가르치기만 해서 버는 게 아니라 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원하는 꿈에 다가갈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춤의 테크니컬적인 부분만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얘기 듣고 꿈에 제대로 목표 지점에 빗나가지 않고 제대로 다가갈 수 있도록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료 강의로 풀어야 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무료로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